하고 있는 게이 조현병 관리의 핵심에서 약물치료 플러스 네 가지 요소에서 약물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 스트레스 관리를 지금 3주째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이제 2강 때 했던 게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이라는 걸 했었고요. 그리고 3강 때 했었던 게 스트레스 자극 줄이기, 그리고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했고, 오늘이 이제 4강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 높이기,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재발 방지의 관계, 스트레스 관리 마무리, 이렇게 오늘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스트레스 대처 능력 높이기에 대한 겁니다. 요 앞에서 봤었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높여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결국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에 대한 최근의 이론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취약한 뇌가 환경적 스트레스 자극을 접했을 때 그것을 감당해낼 대처 능력이 부족하면 그러면 발병한다. 또는 재발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병하거나 재발하거나 간에, 자, 스트레스에 취약한 뇌의 문제도 있지만 반드시 스트레스 자극의 문제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극을 어떻게 줄여줄 거냐.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애초에 스트레스가 낮은 집안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지난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 대처 능력과 관련해서 결국 보호 요인을 어떻게 강화해 줄 것이냐. 대처 능력을 어떻게 강화해 줄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트레스 이제 보호 요인이라고 했는데, 이 보호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하나가 사회적 지지망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개인의 대처 능력. 이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자극을 받는다 해서 반드시 우리가 스트레스 경험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극 강도가 크더라도 이 보호 요인이라든지 대처 능력이 좋은 사람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적게 느낀다는 거예요. 거의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좀 약한 스트레스에서도 이 보호 요인이라든지 대처 능력이 부족하면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낀다. 이런 이야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보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보면 사회적 지지망. 그러니까 사회적 지지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다시 그 안에 보면 두 가지로 해놨잖아요. 가족의 지원, 그리고 친밀한 인간관계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가족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또 사회 속에서의 좋은 인간관계, 이것이 보호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튼튼한 사회적 지지망, 우리가 영어로는 소셜 서포트 네트워크라 하거든요. 이게 무척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뭐와 같은 거냐면 일종의 갑옷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갑옷을 입고 있으면 화살이 날라오더라도 갑옷이 막아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커다란 어떤 스트레스 요인이 오더라도 가족 관계가 좋다.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지지를 잘해준다. 하면은 본인이 밖에 사회생활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들어왔더라도 집에서 그 밖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풀어져서 다음날 되면 다시 또 멀쩡하니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 친밀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우리 치료받고 있는 당사자들이 좀 취약한, 좀, 뭐라 그러나 일반인들하고 비교해서 조금 안타깝다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특히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친밀한 인간관계가 이게 잘돼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혈연, 지연, 학연 하는 이게 잘돼 있다고요. 사회적으로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똑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집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자주 연락을 취해오고, 필요한 일이 있어서 도움을 청하면 쉽게 도와주고, 이런 거, 혈연, 그 다음에 혈연, 지연, 그리고 학연. 우리가 뭐 각종 동창회다, 뭐다, 동창회 같은데 열심히 나가고 하는 사람들 보면 주로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동창회 열심히 나가거든요. 거기에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만, 딴 사람으로도 도움을 받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흔히
내가 잘나서 지위도 승진도 하고 내가 잘나서 어떤 영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만히 보면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돈도 벌고 승진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이 가만히 보면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발병한다, 대학교 다닐 때 발병한다, 발병하고 졸업도 제대로 못하고 이후에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 이전에 있던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죠. 친척들로부터도 별볼일 없는 한심한 놈 취급을 당하게 되죠. 등등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자기도 남을 도와줄 여력이 별로 없지만 자기가 필요로 할 때, 남한테 도움을 받으려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지지망이 우리 당사자들의 경우에 흔히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가족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당사자를 잘 도와주는 가족들도 있지만, 가족들 속에서 당사자가 못난이 취급, 바보 취급, 당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족의 지지망도 약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도 약하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이제 이 사회적 지지망이라고 하는 건 다시 나눠보자면 물질적 지원. 물질적 지원 속에는 경제적 지원 포함되죠. 집을 제공해주고 어떤 그 돈을 지원해주고 뭐 먹을 거를 지원해주고 이런 게다 물질적 지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적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을 나누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 법률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 같으면 법률적 지식을 제공해주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적 지원이에요. 가족분들이 이런 교육을 잘 듣고 당사자가 자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워서 좀 힘들어할 때에 그거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정보를 제공해줄 때에는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내가 설명하는 데에서 그쳐야 돼요. 우리가 설명과 설득은 다르거든요. 설명하는 데 그쳐야지 되는데,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은 자기의 생각을 자꾸 끝끝내 관철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만 해주고 선택은 본인이 하게끔 내버려둬야 되는데 굳이 설득을 하려고 한다거나 나아가서는 강요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보적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 지원이 있고 이렇게 물질적 지원, 정보적 지원, 정서적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적 지지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대처 능력이 있는데 개인의 대처 능력도 다시 나누어 보자면 우리가 신체적 대처 능력과 심리적 대처 능력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신체적 대처 능력은 쉽게 표현하면 체력이에요. 몸이 건강하고 몸에 에너지가 많은 거.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되는 사람이 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체력이라고 하는 건 비단 노동하는 데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데에도 체력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 체력이 좋아야 주의 집중도 잘 되고 공부의 지속 시간도 늘고 해서 어떤 공부를 해도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당사자들의 경우에 보통 보면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죠. 그렇죠. 이제 덜 좋은, 그러니까 좀 손해가 나는 요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이게 마음의 병이다. 예를 들어서 뇌의 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뇌의 병이다. 해서 이제 약을 먹게 되는 것이고, 이 뇌를 보강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병이다 해서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을 해주면 도움이 되고, 아니면 자기 노출, 자기 개방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잘 경청해주고, 그 다음에 공감해주고, 적극적으로 격려해주고, 이러면 도움이 되죠. 그런데, 자, 이 뇌의 병이다, 마음의 병이다 하니까 몸이 살짝 빠져버리는 이런 느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요소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할때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마음은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내 몸의 컨디션이 좋으면 기분도 따라서 좋은 쪽으로 가고 생각도 따라서 좋은 쪽으로 가고 이렇게 몸이 튼튼해지면 마음도 따라서 튼튼해지는 경향이 있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따라서 약해져요. 우리가 내몸 상태가 덜 좋으면
보통 때 같으면 화내거나 짜증낼 일이 아닌 거 가지고도 화내고 짜증내고 예민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들의 뇌나 당사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좋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다면 몸을 우선 내가 좀 챙겨줘야 되겠다. 저 몸의 건강을 좀 회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데다가 초점을 두고 도와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는 거죠. 몸을 잘 회복시켜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누이 강조하지만 잠을 푹 재워야 되고 휴식 충분히 취하게 해야 되고 음식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 음식 잘 먹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 혼자서는 운동하라 해도 안 하니까 같이 움직이는 그런데 이게 재미없는 걸 억지로 움직이려 하면 힘드니까 지가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게 뭔가 뭐 시내에 나가는 걸 좋아한다 그럼 같이 시내에 가서 시내 걸어 다니는 것도 운동이에요 꼭 이 산책이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산에만 가야 되고 어디 좋은 경치 좋은 데 가서 걸어야지만 그게 걷는 게 아니고 지가 시내에 가서 뭐 아이 쇼핑하고 사람들 다니는 거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시내에 가서 한 시간씩 걸어 다니는 것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방식으로 무조건 하고 운동이라 해서 막 산책만 하라고 강요한다든지 헬스 하라고 강요한다든지 수영하라고 강요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라 지가 시내에 가서 걷기 좋아하면 시내에 가서 걷는 거 탁구 치는 거 좋아하면 탁구 치는 거 볼링 치는 거 좋아하면 볼링 치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컨디션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 관점을 가지고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대처 능력인데, 이건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이 신체적 대처 능력과 심리적 대처 능력을 조금 제대로 대처를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죠. 그것이 이제 뇌의 취약성 부분이에요. 뇌가 탈이 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몸에도 지장이 오고 또 심리적으로도, 그러니까 심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또는 사고면에서, 욕구면에서 이런 데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처 능력이 손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 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우리 병의 활성기에 들어가거나 하면 이거 자체가 제대로 개인의 대처 능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활성기일수록 결국은 우리가 가족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본인이 병 때문에 자기 자신의 대처 능력이 잘 발휘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가족들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스트레스 자극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주고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지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활성기에서 빠져나와서 차차 이제 안정을 찾아가면 이후에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게 이제 방법이 필요하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스트레스 보호 요인 중에서 제가 아까 이제 심리적 대처 능력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했잖아요. 이 심리적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결국 한마디로 보자면 해석이에요.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 자신에게 주어지는 자극, 여건,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아, 이거는 나한테 어떤 경험이 되는 일이야, 좋은 일이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예를 들어 부모가 자기를 혼을 낸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별일 아닌 아무것도 아닌 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쳐다보는 걸 째려본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것 가지고 내 욕한다 이런 경우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당사자들이 조금 안타까운 면이 뭐냐 하면은 우리 당사자들이 제가 악순환에 빠져 있다라고 했잖아요 악순환과 선순환 그래서 악순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환경에서부터 피드백이 부정적인 피드백이 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가족들이 자기를 구박하고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더 이제 대인관계에서 더 예민해지고 더 부정적인 이 모드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속으로 화가 나고 아니면 낙담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되면서 중립적인 자극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발동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고가 일어나고 부정적인 욕구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매사에 사람이 부정적인 쪽이 되는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당사자들이 보면 상당수가 보면 제가 이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악순환과 선순환 이야기 하면서 가족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환경을 양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환경적인 피드백을 어찌됐건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계셨다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중단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야 됩니다.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양으로 바꾸는 것이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내면을 양으로 바꾸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달리 말하자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려야 됩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부정적인 이 방식으로 세상을 해석하던 이 부정적인 렌즈를 버리고 긍정적인 렌즈, 낙관적인 렌즈로 이걸 바꿔 끼워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말하자면 해석인데 이 해석이 왜 부정적인 해석이 자꾸 되게 되느냐. 결국은 이제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따른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여러 가지 경험들 때문에 그런데 나누어서 말하자면 부정적인 기억,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욕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해석 자체가 이제 부정적이 되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건은 이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걸로 바꿔줄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잠깐 정리를 하고 지나갈게요. 유의점에서 1. 보호요인, 그러니까 가족의 지원과 친밀한 인간관계, 이 보호요인을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했었죠. 이 보호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갑옷에 비유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심리적 대처 능력을 강화시켜줘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내면의 부정적인 기억, 감정, 욕구를 털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 자기 노출을 해야 됩니다. 자기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본인이 자기 노출을, 자기 개방을 하도록 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경청이, 무조건 경청을 해줘야만 이게 자기 노출, 자기 개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전에도 비유해서 고름 짜주는 거에 비유했잖아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거나 어떤 말이 나오든지 간에 입만 열면 무조건 반겨주셔야 됩니다. 더 이야기해봐라.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말 나온 김에 속 시원하게 한번 네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봐라. 이렇게 해서 들어주는, 이야기 들어주는 게 고름 짜주는 거에 제가 비유를 했었죠. 그래서 쭉쭉 뽑아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인지삼재. 우리가 심리학에서 인지삼재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신에 대한 어떤 신념, 타인에 대한 신념, 또 세상에 대한 신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생각, 타인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 이 자신, 타인, 세상 이 세 가지와 관련된 어떤 생각이나 신념을 우리가 인지삼재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당사자들의 경우에 부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작동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를 멈춰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긍정적인 걸로 돌려 세워야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부정적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긍정적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우리가 이게 회전으로 따지면 계속 오른쪽 방향으로 돌던 게 다시 왼쪽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쪽으로 계속 돌아가던 게 긍정적인 걸로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 먼저 멈춰야 돼요. 부정적으로 돌아가던 게 회전이 멈춰야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라.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는 것. 부정적인 이 기제가 작동하는 걸 멈추는 게 우선이에요.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사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멈추겠다고 결심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분들도 내가 이때까지 계속 얘한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었는데 내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멈추고 이제부터 내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줘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멈추겠다라고 본인이 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일체 부정적인 말은 하지 않겠다. 나무라거나 지적하거나 뭐 하는 이런 방식은 내가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가족분이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멈춘다고요. 마찬가지로 당사자도 자 모든 게 다 부정적이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원망이고 옛날 친구들에 대해서 옛날 학교 생활에 대해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이고
이런 것들, 이런 원망이 계속 작동하고 남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계속 학대하는, 자책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데 멈추겠다라고 먼저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게, 이건 선택과 결심의 문제예요. 멈추겠다라고 할 때 멈춰지는 거지, 멈추겠다라고 마음 먹지 않는데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당사자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인지삼재가 작동하는 것을 먼저 멈춰야 되고, 가족분들로서는 저게 어떻게 하면 멈춰질까, 멈춰지는 쪽으로 어떻게 유도를 할까를 이제 국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습관적인 대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비주장적인 방식, 회피 또는 과격한 투쟁을 주장적 방식, 자기 표현, 대화, 타협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이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내지는 우리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세상살이에서 조금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비주장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살이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쟁취해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장적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주장적이다, 영어로 assertive인데, 이 assertive, 주장적이라고 이렇게 assertive로 주장적이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말에서 조금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문 용어로 쓸 때하고 일상 용어가 약간 달라요. 우리 전문 용어에서 주장적이라고 할 때에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일상 용어에서는 잘못하면은 주장적이다 하면 내 고집 뻑뻑 부린다, 뭐 억지 부린다, 이런 걸 또 주장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 용어에서 말하는 주장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뭐냐면 내가 내 정당한 욕구 표현을 해서 결과를 얻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면 이게 주장적인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어내면 비주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비주장적인 거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가 회피적인 거예요. 입 구욱 다문다, 이거 회피적인 거죠. 이 자리가 불편하니까 내가 여기서 나가버린다, 이렇게 회피적인 거거든요. 자리를 피한다, 입 꾹 다물고 참고만 있는다, 이게 대표적인 비주장 하나예요, 회피적인 거. 또 하나 대표적인 비주장이 뭐냐면 소리만 지르는 거. 막 화가 나가지고 흥분해서 막 화내기에 급급하다, 화내기에 급급한 화만 냈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를 요구하는지가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저 사람이 왜 화가 났는지, 그래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 맞춰줄 텐데 그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화만 내고. 자, 이 화내는 방식이 비주장적인 이유가 뭐냐면, 화를 내면 상대방 입장에서 누구든지 간에 일단 반발심이 생겨요. 아무리 본인이 정당한 이유 때문에 화를 내도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단 거부감이 딱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을 들어줄 마음이 없다 하는 거죠. 거부감이 딱 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는 첫 번째로는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들어줄 마음이 없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막 화를 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하니까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방식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화를 내는 방식으로는 한 번은 내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정말로 내가 억울하거나 등등할 때 막 화내는 방식으로 한 번은 관철시킬 수 있지만 그 한 번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 두 번 다시는 그 사람한테 국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관계든 선후배 관계든 직장의 상사 뭐 관계든지 간에 내가 화를 내는 방식으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을 때는 그 한 번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화내는 방법은 절대로 주장적인 방법이 아니,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못 얻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잘 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이 잘 얻거든요. 우리 잘 알잖아요. 분명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고 남들 같으면 씩씩거리고 할 상황인데 전혀 화내지 않고 담담하게 침착한 목소리로 제가 많이 서운하네요 라든지 제가 화가 나네요. 자, 화를 내는 것과 화가 납니다라고 말로 표현하는 건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정보는 줘야 되죠. 내가 억울하면 저는 억울합니다. 화가 나면 저는 화가 납니다. 서운하면 저는 서운합니다. 이렇게 말로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서운합니다
라고 표현하라는 거죠. 화를 내는 것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잘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잘 얻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감정인지 그거를 말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왜 자기가 화가 나는지 왜 서운한지 왜 억울한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목조목조목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자기가 왜 서운한지 억울한지를 조목조목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설명하고 그 설명하고 나서는 자기가 그럼 뭘 원하는지로 또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해주기를 저는 원합니다. 침착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나아가서는 웃으면서 말하거든요. 정말 화를 내고 나서야 될 상황인데 웃으면서 친절하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낸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결국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주장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장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표현을 잘하는 방법, 자기 표현을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편안한 음성으로 편안한 그런 어떤 마음 상태로 자기 표현을 잘하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 방법이 이런 표현적인 방법이 자기 주장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적이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을 못하고 그걸 얻어내지 못하는 이 방법 두 가지죠. 하나가 회피적인 방식, 하나가 막 지나치게 감정에 휩쓸려서 목소리만 높이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은 다 비주장적인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나 많이 보셔요. 우리 당사자들이 원래 발병 이전에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당사자들이 발병 이전에를 돌이켜보면 상당히 비주장적인 애들이에요. 왜 비주장적이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얘들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욕구가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가 화목의 욕구, 또 하나가 진실성의 욕구. 이 강력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화목의 욕구가 워낙 강하다가 보니까 남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걸 싫어해요. 상대방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아요, 애들이. 자기가 손해보고 말아요. 그래서 이 비주장적인 방식으로 쭉 살아오던 애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방식으로 따지면 회피적인 방식이죠. 자리를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입을 다물거나 이런 회피적인 방식으로 쭉 해왔던 애들인데 발병하고 나서도 처음에는 이 회피적인 방식, 비주장적인 방식을 쓴단 말이에요. 회피적인 방식을 쓰는데 그러다가 좀 지나면 어느 날부터인가 시작해서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이제부터 화를 내기 시작해요. 이게 이때까지 입 꾹 다물고 회피적인 방식으로만 하던 애들이 처음으로 자기 주장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도 이렇게 참고만 살지 않을래. 나도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지는 않을래. 라고 마음먹으니까 이제 반대의 노선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할 말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걸 편안한 음성으로 조목조목 말하는 방식으로 못하고 화내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그래도 안 되면 물건 집어 던지고 이런 방법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한동안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호자분들께 부모님들께 하는 이야기 애가 생전 화내지 않던 애가 화내고 나오고 막 부모 원망하고 화내고 나오면 그거를 일단은 반가워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주장을 못하던 놈이 드디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 주장 안 하고 살던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처음에 한 몇 년간 2, 3년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받아주고 하다가 보면 차차 이게 이제 세련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말로 화내지 않고 말로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설명하고 뭐를 원하는지 설명하고 이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주장이 처음 시작되는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람직한 대처 방법들을 한 가지씩 습관화시켜 나가야 하며 대처 방법의 수를 늘려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비유가 대처 방법은 사용할 수 있는 카드패다 이런 말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개인의 대처 능력에서 우리가 신체적 대처 능력, 심리적 대처 능력에서 대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예를 들자면 윗사람이 누군가가 자기한테 화를 낸다. 막 화를 내고 막 나무랄 때 윗사람이 불러놔놓고 선생이 불러놓고 자기를 막 나무랄 때 직장 상사가 불러놓고 막 나무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아무 말안 하고 꾹 참고 그냥 듣는 거죠. 이 방법으로.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고 이런 방법들 흔히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또 부적절한 방법으로는 문을 쾅 박차고 나가버린다거나 화를 내고 그 자리에서 맞받아 싸운다거나 이런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들도 있어요. 그럼 뭐 이런 험악한 분위기를 편안하게 어떤 말을 해서 그냥 농담 비슷한 말을 해서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지는 그 자리에서는 물러나왔다가 뒤에 다시 조금 진정됐을 때 들어가서 뭐 식사라도 하시죠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들,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이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만 계속 고수해서 쓰는 게 아니라고요. 혼날 때 항상 그냥 가만히 쥐 죽은 듯이 듣고만 있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날은 듣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핑계대고 도망쳐 나오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또 얼렁뚱땅 넘어가는 날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수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카드로 따지자면 내 손에 들고 있는 카드의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적절하게 이렇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나올 때는 이 카드를 내밀고, 다르게 또할때또딴 카드를 내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가만히 보면 뭐냐면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늘 예를 들어서 혼내면 나무라면 늘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혼나고 가만히 한 시간씩 두 시간씩 혼나고 말 한마디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견뎌내기만 한다거나 이렇게 카드를 한 가지 카드만 쓰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늘 맨날 이렇게 혼날 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애들 같으면 중간에 이제 다른 방법들 또 이제 배워야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5분 정도는 듣겠지만 말이 길어지면 저 하고 다른 적당한 핑계거리를 대서 그 자리를 빠져나온다거나 이런 것도 할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이제 대처 방법을 이때까지 자기가 사용하던 대처 방법들 중에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계속 쓰는 거고 비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버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자기가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대처 방법들을 궁리해서 하나씩 자기가 자기 몸에 장착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방법이죠. 바람직한 대처 방법들 해서 제가 이제 신체적 대처, 심리적 대처, 그리고 대처 능력의 습득 증진 방법 이렇게 구분을 해뒀는데요. 맨 오른쪽 위에 보면 제가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참고해놓고 망상, 환청 등의 증상도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자기 나름의 대처법입니다. 라고 해놨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자극이 내가 내 입장에서 과도할 때,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불편하다. 학교에서 뭔가 해야 될게 너무 많다. 직장에서 뭐가 과중하다. 뭐 아무튼 등등. 이 사회생활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이 친구들이 제가 이전에도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사회에서 힘드니까 집으로 도망오고, 집에서도 힘드니까 자기 방으로 도망가고, 자기 방에서도 힘드니까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세계로 빠지고, 그래도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현실하고 문 닫아버리고, 망상으로 들어가고, 환청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완전히 상상의 세계 속으로 가버린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힘든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거죠. 도망치고 도망쳐서 자기 방에까지 도망쳐도 안 되니까 현실로부터 완전히 도망치는 게 망상을 하고 환청 듣고 이런 거는 비현실로 가버리는 거죠. 현실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비유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모님들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게 자제분이 집에 있는 것 같아도 지방에 있는 것 같아도 몸만 지방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만 지방에 있고 정신은 지방이 없고 딴 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틀어박혔던 애들이
바깥세상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바깥세상으로 안 나올라 하잖아요. 거실로 안 나올라 하거든요. 자기 방에서 거실로 안 나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실로 어떻게 하면 나오도록 할수 있을까? 국리를 잘해서 애를 잘 대우해줘야 거실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거실에만, 집안에만 있고 밖으로 안 나가려는 애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하는 애들이 어떻게 해야 밖으로 나갈 거냐. 이제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체가 일단 하나의 대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힘들면, 사람은 힘들면 두 가지잖아요. 우리 동물의 세계에서 우리가 투쟁, 회피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다. 이런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거든요. 동물의 세계에서.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편안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축 늘어져서 그냥 자고 쉬고 있는 게 이게 부교감계가 활성화된 거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거는 위협적인 어떤 자극이 나타났다, 동물들이. 뭔가 적이 나타났다 하면 빨리 판단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덤벼들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거나 덤벼들거나인데 우리 상당수 당사자들이 도망간 거죠. 그게 결국 저 끝에까지 도망간 게 망상, 환청 이런 겁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 대처는, 자,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개인의 대처 능력에서, 자, 신체적 대처 능력이 있고 심리적 대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이 신체적 대처와 관련된 게 뭐냐? 결국은 신체적 대처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이건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회피, 도망가거나 투쟁하거나 전부 다다 이런 방법은 전부 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방법인데 근육이 바짝 긴장해 있다는 거죠. 도망가도 절대로 도망간다 해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도망가도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잖아요. 애들이 방 안에 있으면서 바깥 세상하고 단절해서 방 안에 있으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망상의 세계, 환청의 세계에 도망가서도 거기에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우리 애들이 보면 어떻게 하고 있나 가만히 보시라고요. 마음이 편안하게, 적하니 안심하고 살고 있느냐.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애들이 겁먹고 두려워하고, 다들 보면 처음 문제가 발병이 될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생각되는 거지만, 본인은 뭔가 겁을 먹었다. 제가 볼땐 뭔가에 겁을 먹은 거예요. 겁먹고, 그러면 거기에 필이 꽂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궁리를 하는 거예요. 궁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불안, 두려움, 겁먹은 거, 두려움의 감정인데, 나중에는 여기에서 화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맞서 싸우려는 의지가 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했는데 나중에 되면은 맞서 싸우는 화가 일어나고, 아니면 이제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무력감으로 빠지고,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정서적으로 결코 이게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고요. 자, 마음이 안 편안하다 하는 거는 몸도 마찬가지로 안 편한 거예요.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방에 누워, 침대에 누워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누워 있어도 바짝 두려움에 떨고 불안해서 탁 이러고 누워 있거나 아니면 탁 이렇게 하여튼 화가 나서 부글부글 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거나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 상태로 긴장, 딱 있고 온 근육이 딱 뭉쳐 있는 이 상태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하이 딱 근육이 뭉쳐져 있는, 그래서 즉시 도망가거나, 즉시 덤벼들거나 하려고 딱요 상태가 되어 있는 이걸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정말로 편안하게 늦춰줄 수 있냐는 거죠. 근육이 풀어져야 돼요. 근육이 편안하게 풀어져야 되고, 호흡이, 우리 당사자들 숨 쉬는 걸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숨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지, 우리가 숨을 편안하게 쉰다는 건 뭐냐면, 진짜 편하게 쉬는 거는, 우리 애기들, 갓난 애기들, 한 살짜리, 엄마 젖 먹고, 아니면 우유를 먹든지, 먹고 자기가 편안해서 이렇게 누워서 새근새근 잘때숨 쉬는, 그런 숨이 진짜 편안한 숨이거든요.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는지, 아니면 얕은 숨을 쉬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잘
보시라는 거죠. 본인한테 물어봐도 되고. 다들, 그러니까 다들 긴장 상태에 있다. 딱 이렇게 근육은 딱 이렇게 뭉쳐 있고, 숨은 얕은 숨으로, 가슴으로 수는 쉬는 아주 얕은 숨으로 핥탁핥탁핥탁 거리고 이러고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물로 따지자면, 그러니까 토끼들이나 완전 동물로 따지자면 지금 겁에 바짝 질려 있는 상태, 아니면 완전히 독이 올라서 우리가 이 싸우는 게왜 싸우느냐면, 우리가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겁이 나서 막 이렇게 산쪽 구석에 가서 숨어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이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를 해칠까봐 덤비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로 당사자들한테서 나오는, 조현병 당사자들한테서 나오는 폭력성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남을 해쳐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우리 일반인들은 폭력성이 나오면 그렇게 나와요. 남을 내가 짓밟고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돈을 취하든지, 남을 짓밟고 내가 나의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아니면 뭔가 남을 짓밟는 데서 하다못해 쾌감을 느끼거나,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뭔가 이게,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은 남한테 막 욕하고 경우에 따라 물건 때려 부수고 하는 게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쾌감을 즐기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고양이한테 덤비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라고요. 우리가 동물들, 야생 동물들 있잖아요. 길고양이 또는 강아지들, 우리가 사람들이 구조하려 그러면, 안 됐다고 구조하려 그러면 나는 쥐를 도와주려 하는데 쥐는 물라고 덤비고 할퀴잖아요. 내가 쥐를 해치려는지 알고. 그런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불안에 떨고 있다. 이걸 우리가 불안에 떨, 겁먹었다. 불안에 떨고 있다. 두려워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뭉쳐있고 호흡이 얕고 이러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호흡을 편안하게 할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근육이 편안하게 늘어지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쭉 늘어지게. 이게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이완이 되면 마음도 따라서 같이 이완이 돼요.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같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이완시켜주는 이런 방법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인데, 그러니까 가장 쉽게는 우리가 심호흡하는 거, 그다음에 한숨 쉬는 거. 우리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한숨을 푹쉴때 한숨을 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내 몸에 너무 긴장이 쌓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한숨을 푹 쉼으로써 내 몸에 쌓인 긴장을 내보내고, 몸을 편안한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 때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자꾸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게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나도 자동적인 시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그러니까 결국 도움이 되는 게 뭐냐, 호흡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거다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 산책, 가벼운 운동, 음악 감상, 목욕, 샤워, 마사지, 이런 거 다들 내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줄수 있는 이런 거는 다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리적 대처 방법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심리적 대처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하자면 해석이에요. 어떻게 여하이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내지는 이것이 이제 부정적, 긍정적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적절한 해석, 합리적인 해석이라 해서 어떻게 여하이 합리적인 해석을 할수 있느냐. 그랬을 때 뭐가 합리적이냐? 합리적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객관적인 해석, 뭐 남들의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게 아니라 합리적인 해석이다, 적절한 해석이다 하는 것은 욕구 충족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얻을 수 있는 방식의 해석은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지내는 방식으로 되는 해석은 합리적인 해석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원하는 어떤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다, 수입을 더 많이 벌고 싶다, 도움이 되는 해석 방법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욕구 충족적인 해석이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적절한 합리적인 해석인데, 다시 이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기술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거에 필요한 해석에 필요한 어떤 지식, 정보가 습득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동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비합리적인 해석을 자꾸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걸 합리적 해석으로 바꿔야 되고, 자꾸만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면 긍정적 해석으로 바꿔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여기 그냥 쭉 나열만 해볼게요. 심상법에서 이미지 연상법, 이런 것도 있고, 행동 바꾸기, 생각 바꾸기, 뭐 부정적인 기억 털어내기, 좌절된 욕구 찾아내기, 불합리한 신념 바꾸기, 자동적 사고 바꾸기 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해석 방식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지만 결국 이 해석 방식을 바꾸려면 현재의 이 부정적인 해석이 멈춰야 돼요. 그래야 긍정적인 게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현재의 비합리적인 게 멈춰야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게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털어내는 방식이에요. 자기가 자꾸 외부에 공개를 해야 털어내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자각하게 되는 것이고, 또 상대방과 의논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찾아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만 계속, 남한테 말안 하고 혼자만 계속 생각하면, 내 혼자가 생각할 땐100% 참이죠. 항상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10년을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어떤 순간에 내가 문득 아 하고 깨닫기 전에는, 내 혼자 생각하고 있는 한은 항상 그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왜 그런지를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밖으로 꺼내야 됩니다. 이게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글쓰기를 해라. 표현적 글쓰기를 하든 글로 써라. 글로라도 혼자서 노트에라도 털어놔라 하는 것이죠. 그게 도움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대처 능력을 습득하고 증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지식과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제 교육,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훈련, 반복 연습이 필요한 거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교육이잖아요. 새로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로운 정보를 이제 받았으면 안다고 이게 몸에 장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알았지만, 예를 들어 부모님 경우에, 아, 내가 부정적 피드백을 내가 이제 중단해야 되겠구나. 나는 긍정적 피드백을 줘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때까지 애의 말을 경청을 안 했구나. 나는 이제 경청을 해야 되겠구나. 또 당사자들 같으면, 아, 내가 이제부터 난 털어놓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이런 걸 제가 그렇게 도움이 됩니다라고 알려줘서 그거를 지식적으로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한테 몸에 익으려고 하게 되면 이것이 반복 연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반복 연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뭐 본인 스스로 반복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스스로가 안될 때에는 뭐 상담기관이 어디서든 뭐 예를 들어 대화법이 내가 스스로 안 된다. 그럼 대화법 프로그램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뭐몇주 과정이다 어디다 자꾸 배우러 다녀야 되고, 하여튼 이걸 본인의 생활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의 이 자동적으로 나가는 말의 방식,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어떤 이런 방법들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관찰, 내가 나를 관찰해야 돼요. 그 다음 알아차림, 기록, 기억, 점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 자, 우리가 반드시 뭔가를 바꾸려고 하게 되면 내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 내가 반응했던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교정을 할수 있고, 내가 성공적으로 잘했던 것을 내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할수 있는데,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흔히 기록이 필요해요, 기록. 그래서 자꾸 제가 그 이야기 했는데 저는 우리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꾸만 메모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니까 제 경우에는 요즘 와서는 제가 이제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감사일기. 늘 책상 위에 감사일기 노트를 놔놓고 생각날 때마다 한 줄씩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짬짬이 쓰는데 그거를 쓰니까 참 좋은 게 그게 이 메모의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일, 뭐 어떤 일이 있었다 감사하다, 어떤 일이 있었다 감사하다 하니까 메모의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뭐 감사 일기를 쓰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메모장처럼 해서 중요한 사건들을 메모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내 자신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있을 때 그걸 중심으로 메모를 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런데 기록의 중요성을 기록과 기억의 중요성을 제가 이제 강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잘 안 될 때는 결국은 이제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받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앞에 이야기하고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자 신체적 대처, 심리적 대처라고 나누어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을 이번에 이제 심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감각, 사고, 행동, 감정으로 지금 더 세분화시켜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변화시키는데 초점을 둘 것이냐. 우리가 감각을 변화시킬 거냐, 사고를 변화시킬 거냐, 행동을 변화시킬 거냐, 감정을 변화시킬 거냐. 결국은 한 인간을 통째로 바꾸는 건데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맨 위에 있는 감각, 행동, 사고, 감정 중에 어느 것이든 한 가지를 변화시키면 모두가 다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을 바꾸는 모든 방법들이 바꾸는데 조력하는 이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바꾸는 방법들이 이들 중에 어떤 것을 타겟으로 해요. 그래서 흔히 감각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게 대표적인 게 요가라든지 또 명상 중에서 특히 호흡 명상이라든지 걷기 명상 이런 거는 감각에 초점을 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치료법, 심리치료법 중에서는 게슈탈트 치료가 감각, 사고, 행동, 감정 영역 중에 감각 영역,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을 많이 강조하는 게 게슈탈트 치료 쪽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 변화 쪽에 초점을 두는 것이 예를 들어 심리치료 쪽으로 보면 행동치료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당사자들이 걷기가 많이 도움이 되더라. 산책 도움이 됩디다. 운동이 도움이 됩디다. 이런 거 전부 다 내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내가 전체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행동에 초점을 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엔 웃음치료. 자, 웃으면 뇌가 뭐 어떻게 된다. 그래서 무조건 웃으면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웃어야 된다. 그런 것들도 행동을 하면 나머지 다 따라서 변한다. 이 이야기 생각도 변하고, 감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사고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 예로 들 때는 가치관 바꾸기, 관점 바꾸기.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감사일기 쓰기. 글쓰기 중에서는 감사일기 쓰기는 제가 볼 때 사고의 변화에다 초점을 두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심리치료 방법으로 보자면 인지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심리학적인 방법들은 제가 볼 때 1차적으로 사고에 초점을 둔 방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 변화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자기 노출해야 됩니다. 자기 개방해야 됩니다. 하는 것들은 일단 감정 변화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글쓰기 중에서는 표현적 글쓰기라고 해서 뭐든지 떠오르는 대로 뭐 욕이 떠오르면 욕을 쓰고 뭐든지 떠오르는 대로 그냥 바른 속도로 쓰십시오 하는 이 표현적 글쓰기 페니 베이커라는 사람이 내놓은 이 표현적 글쓰기라고 하는 이 방법은 감정 변화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전통적인 심리치료법들로 따지자면 전통적인 심리치료법들 내담자 중심치료라든지 정신분석 이라든지 이런 쪽은 1차적으로 제가 볼 때 감정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공감 훈련 같은 것도 이런 감정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감각, 행동, 사고, 감정을 이야기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그게 욕구예요. 우리가 사람이 자 나의 감각이 바뀌면 내가 세상을 느끼는 나의 감각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감정도 바뀝니다. 이야기고 나의 생각이 바뀌면 감각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감정도 바뀝니다. 이야기고 행동이 바뀌면 사고, 감각, 감정 다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이 바뀌면 감각, 행동, 사고 다 바뀝니다. 이 이야기예요. 이걸 제가 비유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저는 사람 데리고 갈 때 팔을 잡아 끌고 가나 머리채를 휘어잡고 가나 아무데나 하나만 잡고 가면 사람은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에게서 한 부분만 바뀌면 내가 통째로 다 바뀌게 돼 있지. 감정만 바뀌고 딴 건 안 바뀐다. 이런 건 없어요.
감정이 부정적이던 감정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사고도 부정적이던 게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감각이 불쾌한 감각을 느낌을 자꾸 경험하던 거를 좋은 감각 느낌을 경험하는 걸로 감각의 느낌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잡고 바꾸면 됩니다는 이야기예요. 자, 대처법하고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많은 대처법을 한꺼번에 우리가 다 실천할 수는 없어요. 뭐냐면 한 번에 하나를 채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게 작년 9월부터 저는 윗바사나 명상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명상, 호흡 명상. 호흡 명상법인데 가능하면 이제 윗바사나 방법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호흡 명상법을 매일처럼 꾸준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한 몇 달 사이에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게 감사일기 쓰기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저로서는 하나의 대처 능력을 지금 하나 새로운 대처 능력을 대처 기술을 지금 습득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저는 제가 바뀌고 있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뭐든지 어떤 감각을 바꾸기 위한 어떤 방법 나의 행동을 바꾸기 위한 어떤 방법 사고를 바꾸기 위한 어떤 방법 감정을 바꾸기 위한 어떤 방법 어떤 방법이든지 한 가지를 채택해서 꾸준히 실천하면 바뀝니다 하는 거예요. 바뀌고 그 어떤 대처 기술이 나한테 습득이 됩니다 하는데 그런데 감각, 행동, 사고, 감정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제가 볼 때 사실은 욕구예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제가 욕구를 어디에다 그림을 그려야 될까?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다섯 가지를 병렬로 나열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아니다. 욕구는 맨 가운데 그려야 된다. 욕구가 모든 걸 다 좌우한다는 거예요. 욕구에 따라서 감각이 좌우가 되고 욕구에 따라서 행동이 좌우가 되고 욕구에 따라서 사고가 좌우가 되고 욕구에 따라서 감정이 좌우가 되고 우리 욕구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욕구 변화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둔 방법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책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욕구에다가 초점을 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이야기로는 그렇잖아요. 나라고 하는 나의 욕구 내려놔라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에 초점을 둬라. 나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려라. 그게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네 뜻 자꾸 내세우지 말고 이게 제가 이해하는 기독교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 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욕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는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말 내가 아닌 정말 어떤 절대적인 그 어떤 것을 받아들여라. 이 이야기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불교도 비슷해요. 불교도 우리가 불교에서 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다. 라고 나라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교에서 계속 명상하고 하다 보면 결국 깨닫는 게 아 나라고 하는 게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 하잖아요. 결국은 내가 우주와 하나구나. 나와 남이 다르지 않구나. 나와 자연이 다르지 않구나. 이게 하나구나.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돼서 결국은 나를 버리게 되는 것을 이제 불교에서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자면 불교도 궁극적으로 보면 나를 버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걸 내려놓는다,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잖아요. 내려놓는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어찌됐건, 이 근본적으로 욕구의 변화, 나를 중심으로 한 이 욕구를 내가 아닌 보다 큰 어떤 욕구로 대체시키는, 이게 종교, 신앙이 추구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야기하자면, 우리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당사자들이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어떤 전문가로부터 특별히 치료자나 상담자로부터 특별히 도움도 안 받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당사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나왔다. 그 이야기는 물론 약 빼고
약은 뭐 다들 이야기하는 약 빼고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가 신앙이에요. 종교 신앙. 내가 종교 신앙의 힘으로 내가 일어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또 하나가 운동이에요. 계속해서 걸었다. 하루에 한 시간도 걷고 두 시간도 걷고 걸었다. 계속해서 유도를 하러 다녔다. 수영하러 다녔다. 헬스하러 다녔다. 뭘 했다. 하여튼 운동을 했다. 이두 가지 운동과 종교, 이게 제가 볼때 여러 가지 우리 10여 가지 되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요소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스트레스 관리와 재발 방지의 관계인데요. 자, 제가 이제 스트레스 관리의 결국은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 안정을 회복하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자, 스트레스 관리의 방법으로 결국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는 스트레스 자극을 낮춰주는 것. 그 다음에 스트레스 자극을 낮춰줄 수 있으면 스트레스 자극을 낮춰주고 스트레스 자극을 못 낮추면 피할 길이 없으면 대처 방법을 바꾸는 이거죠. 그래서 현명하게 잘 대처하는.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극 자체를 낮춰서 스트레스를 없애거나 자극 자체를 없애거나 자극을 못 없앤다면 내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대처 방법을 바꾼다는 건 그거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거든요. 내가 어차피 이걸 감당할 수밖에 없다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한탄하고 화내고 이럴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좋은 점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라. 이게 이제 스트레스 대처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극을 낮추거나 없애거나 아니면 낮추거나 없앨 길이 없다. 그러면 내가 대처하는 방법을 바꾼다. 대처하는 방법을 바꾸는 데서 가장 핵심은 해석이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일이 스트레스가 안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스트레스가 안 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될거 아니냐. 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어찌됐건 스트레스 자극을 낮춰주는 방법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처해서 내가 스트레스가 안 되게끔 내가 이걸 적절히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전부 다뭘 하자는 거냐? 안정을 취하자고 하는 거라는 거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뭔가가 스트레스 자극이 나를 들쑤셔 놓는다고요. 나를 편하지 않게 만드니까 불안정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불안정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당사자들이 뇌도 불안정하게 되고 몸도 불안정하게 되고 마음도 불안정하게 되고 나 환경도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뇌와 몸과 마음과 환경에 이게 전부 다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특히나 전국이다, 활성기다 하면 이게 이제 한바탕 들썩거리는 거예요. 들썩거리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가라앉힐 거냐? 그뇌 안정을 위해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두 가지. 하나는 약물 치료, 하나는 충분한 수면. 약물 치료야. 잠을 푹 자는 거. 이게 뇌를 안정시키는 방법이고, 몸을 안정시키는 것.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완. 결국은 우리가 뭉쳐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야 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할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이게 이완이에요. 또 이렇게 이완시켜주기 위해서는 결국 휴식을 취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완, 휴식, 그 다음에 에너지, 활력이 충전이 돼야 되고, 에너지가 다운되어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돼야 되고, 이게 이제 몸을 안정시켜주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방법이 이제 옆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공감, 위로, 지지, 격려, 존중. 이런 방법들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방법이고. 스스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나의 해석을 적극적으로 바꾸는 거죠. 더 이상 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돌아가는 회로를 스톱시키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회로를 작동시켜야지 되는 것이죠. 이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이고, 환경을 안정시키는 방법,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정, 결국은 우리 당사자들의 화목에 대한 욕구가 워낙 강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 지지적 소속 집단을 만들어주는 것. 앞에 제가 이것을 보호 요인이라 했잖아요. 보호 요인이 크게 봐서 지지적 인간관계와 그리고 효과적인 대처법, 지지적 인간관계, 효과적인 대처법, 이게 다 보호 요인인데, 보호요인을 광의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인간관계와 대처법 다 보호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호요인을 협의로 이야기하자면 지지적 인간관계, 지지적 사회망, 그러니까 소셜 서포트 네트워크, 사회적 지지망
요거를 우리가 이제 협의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아까 갑옷에다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아무튼 이 환경적으로 이제 화목한 가정, 지지적 소속 집단이 있으면 이거 자체가 스트레스와 관련해서는 결국 갑옷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뇌를 안정시키고 몸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환경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고 자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하나 해야 될 이야기가 적정 스트레스 자극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우리는 우리 흔히 보면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우리 정신질환을 지닌 당사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라고 가정하자면 파란색이 요 주황색 쪽이 우리 당사자들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면 일반인들보다도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다 하는 의미가 뭐냐면 같은 강도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일반인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일반인들보다 우리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좀 낮은 게 덜한 게 좋다 이 이야기죠. 스트레스 강도가 낮은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의 강도, 일의 강도, 대인관계에서의 복잡함의 강도가 좀 덜한 게 좋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특히나 그중에 가장 스트레스가 되는 건 사실은 공부나 일보다도 인간관계예요. 최고의 스트레스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단순하고 명료한 그런 환경이 우리 당사자들에게는 좋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가 이게 우리 당사자들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3급수, 1급수에 비유하잖아요. 어종으로 따질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3급수 어종입니다. 탁한 물에서도 잘 살아가는데 우리 당사자들은 조현병이나 조울증을 지닌 사람들은 1급수 어종입니다. 맑은 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고기입니다. 인간관계가 탁하면 그러니까 진실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이러면 당사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인간관계에서의 복잡함이 좀 덜해서 단순 명료해야 되고 일에서도 우리 당사자들 자기가 하기 싫은 일하면 결국 병나요. 보통 사람도 다 하기 싫은 일하면 병이 나는데 다들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루에 10시간을 일을 해도 자기가 진짜로 좋아서 하고 싶은 일을 10시간 하는 거 하고 하기 싫은 일을 10시간 하는 거는 이건 천지 차이거든요.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강요당하는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간에 병이 나요. 우리 당사자들은 더 빨리 병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간에 병이 나는데 병이 어디로 나느냐. 각자의 몸에서 자기 약한 대로 터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당사자들은 뇌가 태어날 때부터 취약하다는 뇌로 터져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위장이 약한 사람은 위장으로 터져나오는 거고 뭐 혈관계통이 약한 사람은 혈관계통으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계통 약한 사람들은 쓰러지는 거고 뇌졸중 일으키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누구나 간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과중한 업무 부담이라든지 복잡한 인간관계라든지 아무튼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누구나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 누구나 탈이 나게 돼 있어요. 탈이 나게 돼 있는데 우리 당사자들은 그것이 뇌로 탈이 이제 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고. 자, 그래서 누구나 탈이 나게 되어 있지만 우리 당사자들 더더욱 그러니까 이제 발병하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발병을 딱 하고 나면 가족분들이나 당사자 스스로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스트레스에 약하구나. 그러니까 가능하면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스트레스에 약하구나. 아, 얘는 가능하면 지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된다고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당, 그 다음에 한 개인 안에서 비교해서도 우리 평상시와 그 다음에 이 활성기가 되게 되면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파란색처럼 이렇게 웬만한 스트레스에는 견디는 거지만 스트레스 자극이 좀 많아도 평상시에는 스트레스 자극이 좀 이렇게 많아도 잘 견디지만 이제 전국이나 회복기에는 스트레스 자극이 좀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 때는 푹 쉬게 해줘라. 최대한 일은 부담이 되는 일들을 안 하게 하고 푹 쉬게 해주고 잠만 자게 하고 휴식 취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 자, 평상시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 그리고 요 이야기, 스트레스 자극의 적정 수준, 뭐가 적정 수준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적정 수준일 때에는 재미있다, 즐겁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일에, 공부를 하는데 나한테 맞는 적정 수준일 때는 재미있어요. 근데 이게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힘들다, 지겹다, 하기 싫다,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놀이도 그래요. 놀이도 적당한 정도로 할때 재밌는데 놀이도 너무 많이 하면 지겹고 힘들어요. 여행 다니는 것도 적당한 정도 할때 재밌는 거지 너무 많이 하면 지겹고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재미있다 즐겁다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시사점 읽어볼게요. 전구기 회복기에는 스트레스 자극을 낮춰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적정 스트레스 자극 수준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시사점이 첫 번째로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 이때는 충분히 쉬도록 해줘야 된다. 스트레스 자극 낮춰줘야 된다. 두 번째, 회복됨에 따라 점차 스트레스 자극을 높여가며 욕구 충족적인 생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 제가 요 그림을 제가 적정 스트레스 자극 수준을 소개하는 이유가 요거네요. 이것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마냥 스트레스가 적은 것만이 좋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없어도, 너무 할 일이 없어도 사람이 무료하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서 되돌아옵니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무 이렇게, 이게 스트레스 자극이 너무 이렇게 증가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면 힘들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에요.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면 즐겁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 요 즐겁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도 힘들다, 싫다는 느낌이 들고, 너무 스트레스가 없어도 힘들다, 싫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 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는 적당한 정도로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즐겁다는 느낌이 드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전국이나 회복기 때에는 요 정도, 스트레스 자극 면에서 볼 때, 요 정도 수준이 적당해서 즐겁다 이랬으면 점차 회복되어감에 따라서 스트레스 자극이 좀더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바빠져야 된다. 조금 더할 거리가 생겨야 된다. 그래야 즐겁다는 느낌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마냥 아무 일도 없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적당한 정도의 일감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정도로 일과가 있어야 되고, 적당한 정도로 바빠야 됩니다. 적당한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하고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쪽에만 초점을 둬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좋은 전략은 뭐냐면, 지가 하기 싫은 건 하지 말라 하고, 하고 싶은 거 하라 해주는 게. 그래서 하루 일과가 자기 하고 싶은 일들로만 채워지면,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 그래. 아무튼 적정 스트레스 자극 수준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했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재발 방지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재발 방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약물 복용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증상 관리,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는 것인데요. 약물 복용, 증상 관리,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 요다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는 건데. 자, 근데 재발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가족분들이나 당사자들 중에는 재발이 무서워서 뭘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하려는데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도 재발할까 봐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재발 방지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두게 되면 스트레스 자극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두게 되면 삶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그래서 당사자의 삶은 의욕을 잃고 시들게 된다. 재발 방지에만 초점을 두면 결국 삶이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정도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결국 가장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하고 싶은 건 해야 돼요. 자, 아무리 조현병이 있건 조울증이 있건 간에 관계없이 예를 들자면, 해외여행 나가고 싶은 사람은 해외여행을 가야 돼요. 자기가 뭔가 도전을 하고 싶은 사람은 도전을 해야 돼요. 공부하는 게 취미인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욕구 충족적인 생활, 선순환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다음 주나 다음 다음 주쯤에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자극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혀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의 마무리, 요점 정리. 요거는 쭉 읽고만 지나갈게요. 요거는 이제 전에 제가 2강 때, 3강 때, 지난번에 강의했던 거 다시 이제 환기를 시켜드릴게요. 스트레스 관리의 필요성, 요거 2강 때 했던 강의인데요. 내용인데. 요거는 유튜브 촛불 추천 188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발병 원인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응 능력 모형으로 설명합니다 하는 것이고, 당사자들은 경쟁 사회에 취약한 불리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야기했고, 당사자들의 이 특성과 관련해서 선순환, 악순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의 특성이 환경과 잘 맞으면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면 발병 안 합니다 이야기죠. 근데 이 당사자들의 특성이 환경과 잘안 맞아서 환경으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받을 때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발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악순환이 멈춰지고 다시 선순환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왜 필요하냐? 취약성 스트레스 대응 능력 모형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뇌만 가지고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스트레스가 작용합니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스트레스 대처법 첫 번째에서 스트레스 자극 줄이기. 그래서 요거는 유튜브 촛불 추천 193을 올려뒀는데요. 지난번 강의에서 3강 때 했던 내용이죠. 전구기 회복기에는 특히 스트레스 자극의 수준을 낮춰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환자에게 해로운 스트레스 자극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증상, 즉 환청, 망상, 와해 증상, 음성 증상 등등 이러한 것들도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나름대로의 대처법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대처법 두 번째로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 해서 이제 지난번 3강 때 강의했던 거죠. 유튜브 촛불 추천 194에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차분한 집안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낮은 표출 정서라고 해서 low EE, expressed emotion 이거든요. 표출 정서라고 번역하는데, 아무튼 이 정서적으로 쉽게 흥분하는 방식의 집안. 어머님이 쉽게 정서적으로 흥분한다, 아버님이 쉽게 흥분한다, 또는 어머님, 아버님이 같이 쉽게 흥분한다. 이래서 정서적으로 쉽게 흥분하고, 그래서 집에 큰 소리가 나고, 뭐 이런 집들이 1년 내 재발률이 낮은 표출 정서 집안에 비해서 높은 표출 정서 집안의 1년 내 재발률이 3배가 더 높습니다. 그 이야기죠. 이 연구는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세월이 벌써 6, 70년이 지나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도 줄기차게 같은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표출 정서를 낮춰줘야 된다. 집안 식구들의 표출 정서. 정서적으로 쉽게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집안에서 계속 소리 지르면 애병 자꾸 났다가도 다시 도지고, 났다가 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이 내가 내 감정 컨트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낮은 표출 정서의 집안 분위기. 그러니까 차분한 집안 분위기. 큰 소리가 나지 않는 집안 분위기. 이런 집안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구조화된 분위기. 예측 가능한 분위기의 집안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 화목한 분위기. 진실된 분위기에 집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1급수 가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세상은 3급수 세상이라도 얘를, 애를 살리려면 우리 애들은 1급수 오종이니까 우리 집부터 1급수 가정이 돼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집 말고 세상에도 요소요소에 1급수인 장소들을 만들어 둬야 된다. 그래야 애들이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경계의 필요성. 자, 이렇게 차분한 분위기, 구조화된 분위기, 예측 가능한 분위기, 화목한 분위기, 진실된 분위기. 이렇게 해서 당사자들을 어찌됐건 편안하게 해주고 잘해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거꾸로 돼서 당사자가 부모를 괴롭히는 이런 집이 수두룩한데, 그래서 이제 경계의 필요성. 부모도 애를 내 뜻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애도 부모를 내 뜻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서로가 각자가 각자의 자기결정권, 의사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고, 애는 애의 삶이 있고. 그래서 아무리 부모지만 애의 삶을 내 마음대로,
애가 결정해야 될 거를, 애가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결정해야 될걸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또 애들도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해서 자기가 부모를 좌지우지하고 자기 뜻대로 할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부모를 좌지우지하려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나설 경우에는 어떻게든 그걸 막아야 돼요. 강력하게 막아서 애들이 그렇게 못하게 해야 돼요. 정 안되면 애를 집에 쫓아내야 돼요. 한 집에 살면서 애가 부모한테 독재자로 횡포를 부리려고 하게 되면은 그게 제지하려고 해도 제지가 안 되면 쫓아내야죠. 같은 식구로 못 사는 거죠.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집안에 절대로 집안에 독재자가 있어서는 안 돼요. 독재자가 있으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어요. 당사자 병안 낫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집안에 독재자가 있으면 당사자 병안 나요. 집안에 독재자가 있으면 당사자는 병 낫고 싶으면 집을 뛰쳐나와야 돼요. 독재자는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애가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독재자면 어떻겠느냐? 집에 쫓아내야죠. 쫓아낼 때는 많아요. 부모님들은 쫓아낼 때 없다고 하는데 쫓아낼 때 많이 있어요. 쫓아낼 때를 찾아내 쫓아내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이 컨트롤이 안 되면, 애가 통제가 안 되면, 컨트롤이 안 되면, 통제가 안 된다,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게내 뜻대로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보면 애를 자꾸 내 뜻대로 쥐고 흔들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통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가 나를 통제하려고 할때 그걸 내가 저지할라 해도 지가 내를 쥐고 흔들라 한다. 이게 내가 도저히 막아낼 길이 없다. 그때는 애를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경계의 필요성, 그래, 각자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각자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걸 존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죠. 자, 오늘 강의에서 제가 드린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 오늘 강의했던 게 이제 스트레스 대처법 세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스트레스 자극 줄이기, 두 번째가 스트레스가 적은 집안 분위기 만들기였다면 이제 오늘 강의했던 게세 번째인데, 스트레스 대처 능력 높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보호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망 플러스 개인의 대처 능력이 스트레스 보호 요인입니다. 이야기했고, 개인의 대처 능력에는 신체적 대처 능력과 심리적 대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대처 능력에서는 결국 당사자의 주관적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당사자의 해석은 과거의 경험에 따른 내적인 기억 플러스 감정 플러스 욕구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 대처 능력 높이기에는 교육, 훈련, 그리고 심리 상담 등이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고요. 그다음 스트레스 관리와 재발 방지와의 관계에서는 스트레스 관리는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관리라고 하는 것은 뇌와 몸과 마음과 환경을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것이고, 그다음 적정 스트레스 자극 수준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스트레스가 적다고만 좋은 건 아닙니다. 적당한 정도의 일과 적당한 정도의 일감, 스트레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재발 방지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욕구 충족적인 생활, 선순환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죠. 이제 잠시 쉬고 나면 이제 위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